그래도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상도이라는 게 있는 거죠. 뭘 상도이가 있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 자리 거기 왜 들어가? 네가 사고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못할 것짜리인 거 아니야? 뭐? 네가 못할 것짜리인 거 아니야? 방금 아니야, 방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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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근데. 나 정말. 예, 예. 김준호 PD한테 전화해봐! 내가 근데 내가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네. 자, 자. 예. 너도 사고 쳤잖아! 진정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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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들어왔어! 자, 우리 생방 처음부터 박명수 씨 보셨으면은 아주 좋을 뻔했어요. 아주 좋을 뻔했어요. 와. 아, 자, 지금, 뭐, 아니, 많은 분들이. 아니, 잠깐만요.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는 지금도 사실은 두 분이 예전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경제 비타민이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박명수 씨가 예. 했었죠. 근데 그때도 박명수 씨가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때는 호흡이 두 분이 어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박명수 씨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끝나고 우리 뭐 맥주에다가 소주도 사서 먹고 그런 거. 그건 전일이야, 전일. 아, 그래요? 전 프로에서 했던 거예요, 전 프로에서. 아, MC가 500씩 주던. 그러면 잘 안 맞았어요. 경제 비타민 때는 어땠어요? 경제 비타민 때도 힘들었어요. 그거 맞아, 알잖아. 나 당신은 잘 알아. 아니, 그때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지금 이게 토크쇼거든요. 예. 굉장히 재미나는 거 에피소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이런 그 화제를 갖고 하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재미난 거, 밝은 거. 아니, 시청자들은 이게... 굉장히 밝은 걸 원하거든요. 아, 그럼 저는 갑자기 번뜩이는 질문인데 그러면 유재석 씨 말고 박명숙 씨가 생각할 때 아, 이분이랑은 나는 진짜 잘 맞는다. 있으세요? 저는 김구라 씨. 진짜 좋아해요. 진짜. 김구라 씨랑 저랑 제가 뭐 김구라 씨가 나온다고 해서 방송 안 한다고 한 그 아시죠? 그 에피소드 장난인데 김구라 씨 정말 좋아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저런 사람이 저 되게 착하거든요. 아, 그 착하죠. 내가 막 해도 이 사람 내 의도를 알고 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게 많은데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그럼 김구라 씨랑 박명수 씨랑 함께 무슨 프로그램 한번 해봐요. 근데 제작진들이 그렇게 신뢰를 보내질 않아요. 3주 재밌어요, 3주. 3주 재밌어요. 단발, 3주 3주 가야 돼. 장기적으로 갈 땐 제가 볼 때도 좀 잘 안 맞아요. 장기적으로 예. 3주 반기적으로 가면 좀 잘 맞을 수 있어요. 예, 예. 봉태규 씨. 네. 예, 지금 뭐 SNS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161611님께서 박명수 씨, 오랜만에 SBS에 혹시 SBS 가을 개편 좀 노려보는 건가요? 가을 개편은 끝났어요. 봄 개편. 봄 개편. 6개월을 보는 거죠. 그렇죠. 6개월 봐야죠. 아, 박명수가 SBS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준비를 하시겠죠?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예. 굉장히 심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정명 씨. 예. 이렇게 계속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을 때 천정명 씨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눈이 너무 예쁜 눈이. 최고죠. 천정명 씨. 진짜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솔직히 이제 지금 계속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하게 되죠.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럼요. 네. 뭐 사정이 있었나 보다. 사정이 있어요. 네, 사정이 있었나 보다. 있어 보여요. 아시잖아요. 그쪽. 네, 그쵸, 그쵸. 네. 야, 아니 근데 솔직히 좀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천정명 씨, 전 개인적으로 천정명 씨랑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진짜 좀 천정명 씨의 연기하는 그 스타일도 좋아하고 가끔 그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도 참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 뭐 저 친구랑 술 한 잔 한번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천정명 씨 어떠냐고.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니 딱 봐도 모릅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남자가. 그리고 형이 남자인 제가 그때 형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굉장히 자상하세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자상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걸 느끼기에는 훨씬 더 남자인 저보다 세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최정민 씨, 여자 좋아해요? 아유,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전에 한번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그 무슨 검색어 관련 연관 검색어에 보면 뭐 천정명 뭐 게이다 뭐 이런 검색어가 진짜요?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게. 근데 그게 제가 진짜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아니 왜냐면 말하는 거 자체가 약간 좀 나긋나긋하게 그게 이제 게이라는 그 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어떤 그 뭐지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동생들이랑 잘 어울린다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보다 동성이 더 좋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윤성이랑 항상 거의